언젠간 슈퍼개호! 슈퍼개호! 개폭등하고 있어. 점점 현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올라가면 까잖아.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괜찮아. 그거 최고다고 해서 내가 다 팔고 최밑바닥에서 사고 그러잖아? 그럼 버핏 형이 나한테 와가지고 같이 우리 좀 사업 좀 하지 않을까? 좀 나한테 점심 식사 너 나랑 하는데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점심 식사. 오히려 나한테 돈 줘야 되지. 올라가면 좀 줄이면 돼. 올라가서 먹고 팔았는데 뭐. 오늘은 그동안 못 갔던 낙폭 과대주들이 막 올라. 어제 미국 시장도 그랬거든. 어저께 나 라이브 하는데 미국 시장에 뭐 고추장 발라놨다고 그러는 거야. 미국은 파란색이거든? 고추냉이? 미국은 파란색. 왜 오르는지 알아? 그 모데나에서 나온 거 그거를 실험했더니 항체 형성이 거의 뭐 다 되는 분위기야. 연말이면 이제 백신이 이제 뭐 시중에 팔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확 올라가는 거야. 난 진짜 이게 좀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이번 이 우한 때문에 좀 잘 됐거든 오히려. 오히려 잘 됐는데 좀 이렇게 보면 가게들 문 많이 닫고 사람들 힘들어하고 엄마들 힘들어하고 그런 거 보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 이렇게 아 좀 그 미안한 거 있잖아. 바닥에서 훅 사고 막 위에서 훅 팔고 하면서 나는 잘 돼도 아 그 좀 찜찜한 거 있잖아. 이렇게 돈 벌 다 같이 행복하면서 돈 벌면 얼마나 좋아. 한동안은 또 좀 좋았어. 조용하고 좀 세상 좀 조용하고 이런 게 좋다가 이제는 좀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산업들도 그렇고 산업도 이제 언컨택트 회사들 너무 수혜보고 컨택트 회사들 너무 힘들고 그랬잖아. 다시 좀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백신이 이제 개발될지도 모른다니까. 너무 그래 기분이 좋더라고. 나 다 털려도 돼. 내가 중요해? 중요한 거는 전 인류의 행복 아니겠어? 주식은 이렇게 좀 털리고 다 먹을 수 없어. 버핏 형도 지금 손절 치고 뭐 했는데 아마 자기가 손절한 것보다 좀 있으면 또 올라가고 아, 바닥에서 또 좋은 회사 못 사고 그래가지고 버핏 형도 오마이갓! 욕하고 싶은데 영어 욕을 모르겠어 내가. 영어 욕을 뭐라고 얘기할까? 버핏 형도 욕은 하겠지? 이번에 이것저것 좀 많이 판 것 같더라고. 항공주 다 내다 팔고 이제 은행주 내다 팔았는데 은행주 자기가 판다고 생각보다 왜 안 떨어지지?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했을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샀어. 나랑 조투부랑 은행주 손바뀜 된 거야. 아, 우리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 어떤 형이 막 팔았어. 어? 그날 그 뭉탱이 물량 그거 형님 거예요? 그거 내가 샀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그 형님 그 물량을 받잖아? 그러면 꼭 그 뒤로 뭐 확 빠져가 내가 고생 엄청 해. 형님 물량 받았다. 근데 그러다가 내가 또 잘 버티잖아. 잘 개겨. 또 한 1년 막 6개월 개기잖아? 쭉 올라가. 그때 받은 물량 얼마 됐어요? 양올려. 서울이 씨가 이씨. 어? 버핏형 양올리로 간다. 이제 내가 전화 한번 해야지. 형 물량 내가 받았어요. 메롱메롱. 바닥에서 마이너스인데 손절치고 또 아 이거 이 회사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바닥에서 막 손절치고 올라오기 전에 그랬던 사람들은 이제 속 쓰릴 수 있지. 근데 충분히 이제 시세에 슈팅 터져. 어제 막 슈팅 제대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익절한 거는 바람직한 익절이지. 자기 요즘 드라마 봐? 아니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있어. 매도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다 현금 됐다고! 지금 예스머니 예스허니 됐단 말이야 지금. 응? 현금 있잖아. 대박들 사주를 가야지. 그리고 미국주들 그때 막 모아놨잖아. 한국에 수익금을 갖다 미국 올려놨잖아. 어저께 내가 그 조트브 계좌도 좀 점검하러 갔어. 와 내가 보고도 신이시여 이 포트를 내가 짰단 말입니까. 보고 감탄. 조트브 댓글 달아라. 반반 치킨. 미국반 한국반. 어? 현금반 주식반. 여기서 올라가면 땡큐. 그러니까 인버스 치면 죽는 거였어. 하락을 예상하고 거기서 인버스 치는 건 아니야. 현금 받은 것 같다. 야 이제 좀 장이 고점인 것 같은데 인버스 쳤어봐. 죽는 거지. 인버스는 이제 떼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인버스 치면 안 되고 50% 두고 있는 거야. 오늘 또 올라가잖아. 그럼 또 호우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럼 지금 현금 남은 것 같다 이제 또 살살 사면 돼. 가치라는 선이 이렇게 있잖아. 어이 또 갑자기 교육방송 되는데? 자 이런 가치라는 선이 있잖아. 가치 기업이 뭐 가치가 막 이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이렇단 말 이러한 선이 있어. 그러면
실제 가격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 가치보다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준점을 자기가 딱 알아야 돼. 이 기준점을 기준점 딱 아는 상태에서 그보다 올라간다. 잔잔잔잔 파는 거야. 떨어진다. 언더 좀 잔잔잔잔잔 사는 거야. 그럼 평단가나 요쯤 형성이 되겠지. 봐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면 잔잔잔잔잔 산 평단가 요쯤 결성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잖아. 그럼 기준을 넘어설 때 어? 난 여기서 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잔잔잔 팔기 시작하는 거야. 잔잔잔잔잔 팔아. 그러면 이 무한정으로 수익이 난다니까. 이 기준점만 잘 잡고 이 회사가 가치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뚝 이렇게 되면 안 되면 돼. 이번에 항공주들은 사실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뚝 됐잖아. 그러니까 뚝 될 때도 가치가 이렇게 가다 가치가 뚝 떨어졌어. 요 정도야. 봐. 요 정도인데 그러면 주가 가격이 요만큼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한 요만큼 떨어져. 출구가 몰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 올라갈 때는 항상 그 과열이 있고 그게 인간 본성을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간 본성을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구조는 여기서 지금 인간 본성 구조 다 나온 거야. 인간 본성 구조 그 다음 승리 코드라고 했잖아. 구조로 갔다가 딱 짜놓고 잔잔잔잔잔 샀다가 어? 올라갔을 때 인간 본성을 위해서 잔잔잔 이렇게 팔어. 그러면서 또 구조를 또 짜놔. 그러면 지금 주식이 오르잖아. 그 주식이 오르면 또 주식 비중이 늘어나게 될 거 아니야. 그 금액으로 현금 비중이 주는 효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파라가 계속 5대5를 이렇게 맞춰 놓는 거지. 뭐 쉽지 않냐? 요것만 요것도 기준점을 다 잡아놓고 성장하는 회사 이런 회사를 하면 되지. 특히 우리나라는 회사가 꾸준히 성장해도 주가는 이게 좀 특히 우리나라는 좀 심해. 좀 그래. 이번에 이제 성적표도 실적들 다 나왔잖아. 성적표 받아본 거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어?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때 한 번 더 했는데 이제는 막 딱히 막 특별히 막 공부할 건 없어. 조금 쉬면서 나는 여행을 갔어 이때쯤에. 좀 막 여행 가고 했어. 그러다가 뭐 급히 뭐 오르고 뭐 하는 것들 좀 정리하고 또 뭐 그냥 그랬어. 그냥 시간을 이렇게 좀 보내면서 괜찮은 거를 좀 찾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미 이게 2분기에도 좋은 것들 있잖아. 이게 쭉쭉 계속 이게 좋을 것들. 그런 거 다 팔면 안 돼. 조금 들고 있어야지. 완전히 다 팔면 이거 예스머니, 예스허니 되는데 허니가 너무 많아지잖아. 허니 이제 하나면 돼. 누구?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돼. 꼭다고 해서 왕창 그거 막 레버리지로 막 왕창 살라고 어제 그 얘기 또 나왔어. 왜 그 조투브랑 나랑 이게 맞냐면 욕심이 엄청 강한 애들 있거든. 나는 무조건 람보르기니에다가 옆에 모델 태우고 막 그래야 되는 애들은 나랑 안 맞아. 걔네들은 수익률 연 뭐 우리 20% 냈어요. 뭐 이런 거는 아 무슨 20% 장난하나 지금 절 꺼져 이런다고. 걔네들 한 200%씩 나야 돼. 인생 막 역전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 그런 이제 그런 애들하고 이제 하면 돼. 우리는 그냥 깨작깨작 해가지고 그냥 도토리 이렇게 먹다가 그냥 노머리 노머리 트이고 막 이렇게 이런 집에서 살면서 곰팡이 이렇게 닦아가면서 이거 아직도 안 닦았어. 아니 여긴가 이거? 이거 아직도 안 닦았어. 응? 곰팡이 그 창문도 좀 닫고 지금 어 날씨 좋다. 그럼 창문 열어놔. 공기가 아 좋다. 주식도 오르고 막 기분이 너무 오늘 기분 좋아서 켰어. 자, 투자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이런 거야. 좋을 때도 그냥 행복하다. 슬플 때는 어? 기회다. 이게 기회다. 투자하면 좋은 일밖에 없다니까. 투자하면서 울고 불고 매일 오면은 인버스 해서 깨졌어요. W 해서 완전 망했어요. 처갓집 돈 몇억 끌어다가 10억 끌어다가 거리 돼가지고 저 앞으로 막 망했어요. 막 죽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난 행복한데. 그걸 하질 말아야지. 성인답게 본인들이 다 책임지고 알아서 짊어지고 가야지. 뭐 내가 무슨 감별사야. 감별사 아닌가? 뭐냐 그거. 뭐냐. 아 해결사. 감별사야 해결사야. 알아서 해야지. 내가 유일하게 그거 좀 상태 안 좋은 애로 오네 있어. 걔는 내가 한번 도와줬다. 걔가 그 딱 만났는데 호주 달러를 이렇게 왕창 들고 도박으로 돈을 막 다 날렸더라고. 내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걷어줬다. 그런 케이스에도 특별한 케이스 있는데 보통 다 알아서 해야지. 근데 이거 이대로 하면 돼. 왜 이거 보면서 뭐 엉뚱한 거 하냐고. 떨어지면 떨어져 기분 좋고 오르면 올라서 기분 좋고 그럼 기분이 좋다고.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
자,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을 때 이제 인트로 한번 보자.